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오늘도 예쁘른에서 예쁜 꽃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작년에 품귀 현상이 나서 구매하지 못했던 꽃이 있어요. 올해는 이 영상 보시고 얼른 주문하셔서 올해는 우리 집 베란다에, 우리 집 꽃밭에 꼭 심어 보세요. 어머, 여기에 치노 독사라는 설광화래요. 설광화. 오, 요런 게 있구나. 꽃이 피면 요렇게 지금 꽃대는 올라오고 있어요. 꽃이 요렇게 피고 있습니다. 어머, 꽃이 너무 예쁘죠? 치노 독사? 지금 요렇게 구근에서 이제 싹이 올라오는데 얘 이거 보세요. 이렇게 꽃이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데요. 요 아이는 치노 독사라고 합니다. 치노 독사 요것도 한 포트에 가격은 4,000원이고 월동 가능합니다. 치노 독사 이렇게 보라색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핑크색이 있습니다. 핑크색 치노 독사, 보라색 치노 독사 가격은 4,000원 월동 가능합니다. 분홍색 말발돌이입니다. 작년에 이 말발돌이를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품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구매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올해 또 이렇게 분홍색 말발돌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쁘른에서 18cm 화분의 가격은 14,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작년처럼 안타까운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구입하시고 예쁜 분홍색 말발돌이를 우리 집 마당 정원에 꼭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홍색 말발돌이는 노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또한 노지 월동이 잘 되다 보니까 가로수로도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꽃이랍니다. 화분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쉬운 꽃 중에 이 말발돌이는 빼놓을 수 없답니다. 흰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는데 지금 예쁘른에서는 분홍색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꽃을 심을 때는 배수가 잘 되게 심으시고요. 또 물이 마르지 않도록 겉흙이 마르면 꼭 물을 듬뿍 주셔야 되고요. 화분에서 키우실 때는 배수가 잘 되는 난석이나 마사를 배수층으로 해주시고, 이 말발돌이를 심으신 다음에 물주기는 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잘 주셔야만 됩니다. 야생아들은 한번 물이 말라서 나무가 말라버리면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 주는 것을 잘 주시고 예쁘게 한번 주문하셔서 키워보세요. 분홍색 말발돌이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이 꽃은 동강 할미꽃입니다. 동강 할미꽃은 강원도 정선 군화이기도 하고요. 해마다 동강 할미꽃 축제로 굉장히 유명하죠. 강원도 정선 동강에서만 볼수 있는 동강 할미꽃 지금 예쁘른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포트 18cm 화분에 가격은 7,000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요 동강 할미꽃은 다른 할미꽃들은 꽃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꼬부러뜨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동강 할미꽃은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하늘을 향해서 있는 게이 꽃의 특징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동강 꽃을 굉장히 예뻐하고 좋아하시죠. 이렇게 동강 할미꽃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동강 할미꽃은 정원 어느 곳에 심어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키가 나지막하기 때문에 우리 집 정원 앞자리에 자리를 내어주면 예쁘게 꽃을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또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는 배수가 아주 잘 되게 심으시고 물 주실 때는 흙이 완전히 마르고 잎이 약간 시들시들해질 때 물을 주면 굉장히 동강 할미꽃을 예쁘게 키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프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와, 이제 요 아이 블루벨입니다. 블루벨. 이렇게 꽃이 피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청보라색이거든요. 꽃이 이렇게 핍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한 포트, 이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 블루벨도 월동이 잘 되고요. 꽃을 예쁘게 볼 수 있는데 꽃이 마치 무슨 초롱꽃 같이 생겼죠? 이렇게 예쁘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블루벨도 있고요. 이 아이는 핑크색입니다. 핑크벨. 이 아이도 마찬가지 이렇게 핑크색으로 꽃피는데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5,000원입니다. 똑같이 컬러만 달라요. 핑크벨, 블루벨 가격은 5,000원. 월동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요거는 베들레헴 별이래요. 베들레헴 별, 어머,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꽃이 이렇게, 꽃이 별처럼 이렇게 예쁘네요. 흰색 별이 아주 가득한 이렇게 한 퍼트에 요것도 가격은 5,000원입니다. 베들레헴 별, 요것도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요렇게. 베들레헴 별 가격은 5,000원입니다. 꽃이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가는잎 장구채입니다. 가는잎 장구채.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네요. 열어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꽃이 너무 귀여운데 요게 이렇게 가지에 곁가지 겨드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한 송이만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꽃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피기 시작하고요. 계속 새순이 나오면 꽃이 계속 피어주는 게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한 퍼트에, 이렇게 한 퍼트에 가격은 3,000원이고요. 장구채도 월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가는잎 장구채 가격은 3,000원입니다. 가는잎 장구채 월동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주 꿀풀입니다. 제주 꿀풀, 일반적인 꿀풀도,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요거는 요렇게 꿀풀 꽃입니다. 제주 꿀풀 보라색 꽃이 피는데요. 요것도 이렇게 한 포트, 요것도 분이 꽤 크네요. 촉이 굉장히 많아요. 요것도, 가격은 3,000원이고요. 요 아이도 월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제주 꿀풀 가격은 3,000원입니다. 고산 초롱꽃입니다. 고산 초롱꽃. 초롱이들은 꽃이 굉장히 예쁘죠? 요렇게 보라색으로 초롱초롱 완전히 꽃이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피어주네요. 요 아이가 요렇게 요 아이도 요것도 한 11cm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밥이 굉장히 많죠? 요것도 월동이 가능하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고산 초롱 가격은 3,000원입니다. 바람꽃입니다. 분홍 바람꽃, 노랑 바람꽃. 얘네들이 이제 꽃이 이렇게 피고 있네요.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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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바람꽃 한 포트에 이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분홍색이고요. 여긴 노란색. 노란색 꽃이 약간 틀려요. 노란색이랑 노란색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이 피면 활짝 피면 이렇게 분홍색은 꽃이
안전하게 피면 이렇게 피워줍니다. 안에 모니까 바람꽃. 이 아이들은 안에 모니까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월동이 아주 잘 됩니다. 바람꽃, 분홍, 노랑 바람꽃, 가격은 4,000원이고 월동 가능합니다. 요거는 신라이, 신라. 신라라고 하죠? 신라. 요것도 월동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구근 식물인데요. 요렇게 한 포트에 구근이 지금 4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4,000원이고요. 월동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신라 가격은 4,000원이고요. 월동 가능하고요. 이렇게 청보라 색깔도 있고 이렇게 흰색도 있어요. 두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라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신라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아, 이거 원종 튤립이에요. 저희 꽃밭에도 지금 원종 튤립이 먼저 나오고 있던데 저는 떼떼야인데 요거는 조금 잎도 굉장히 크고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요 꽃 좀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꽃이 원종 튤립 꽃이 피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하나같이 다 요렇게 꽃대를 물고 있어요. 요렇게 지금 데려다 심으시면 바로 꽃은 데려가지마자 꽃이 필 듯 합니다. 꽃이 지금 이렇게 두 송이씩 올라오고 있어요. 요 아이도 이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예쁘다. 입장 자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원종 튤립. 요거 3,000원이고요. 요거는 원종 튤립 노랑 색깔. 노랑 색깔 꽃이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피고요. 지금 얘는, 잎도 조금 작고, 여기 보세요.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홍색은 키가 조금 더 큰데 얘는 키가 아주 나지막하니 이렇게 땅에 붙어서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이고요. 이건 노란색이에요. 예쁘다. 튤립 너무 예뻐요. 정말. 이 아이는 당연히 월동되죠. 이런 아이들도 땅에서 파내지 않고 그냥 물 배수 잘 되면 뽑지 않아도 그대로 월동을 하고 다음에 또 깨어나더라고요. 노란색 원종 튤립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것도 원종 튤립인데요. 요거는 떼떼야 떼떼예요. 요거 보세요. 그건 너무 예쁘죠. 여기도 지금 꽃대를 같이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떼떼야 떼떼야 떼떼 원종 튤립. 이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꽃 색깔이 지금 굉장히 예쁜 색깔이에요.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예쁘죠. 떼떼야 떼떼 원종 튤립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왕수선화예요. 수선화 얼굴이 굉장히 크죠? 대빵, 대빵 큽니다. 왕수선화 얼굴이 굉장히 큰데요. 얘 보세요. 꽃 안 핀 애 보여드려 볼까요? 지금 꽃이 안 피고 얘는 구근도 굉장히 커요. 꽃이 이렇게 큰 만큼 구근도 굉장히 크답니다. 얼굴도 완전히 제 얼굴만 한데요. 엄청 크죠? 요거는 가격이 5,000원입니다. 당연히 수선화는 다 월동이 됩니다. 너무 예쁘죠? 얼굴이 이렇게 대빵 크니까 정말 예쁘네요. 왕수선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는 향수선화예요. 요 수선화에서 향기가 나요. 향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향기가 나는 향수선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렇게 한 포트가 이렇게 보면 구근이 이렇게 세 개씩 담겨 있어요. 여기 안 뽑혀지네요. 이렇게 구근이 세 개씩 담겨 있는데 꽃이 이제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향수선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니 4,000원입니다. 4,000원 이렇게 가격표 이렇게 향수선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옳지. 꽃이 완전하게 피면 이렇게 꽃이 너무 우아하게 너무 예쁜데요. 브리달 크라운 그렇게 불려.
그대로 땅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무스카리. 보라색은 가격이 차이가 있네요. 이렇게 보라색은 3,000원이고요. 한 포트에 포트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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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근이 지금 3개씩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보라색은 이렇게 4,000원이고요. 아니 보라색은 3,000원이고요. 흰색은 4,000원입니다. 포트가 다르죠? 이렇게 얘는 구근이 3개 들어있고 옆으로도 많이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네요. 흰색 무스카리는 4,000원입니다. 아이고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와 수선아 얘도 한참 꽃피고 있네요. 보세요. 얘는 구근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와 근데 이거 한 포트에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꽃이 한참 피고 있는데 가격은 3,000원입니다. 가격 되게 착하죠? 노란색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구근 식물들 중에 수선화 빼놓을